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고요. 자, 같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육체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눈물과 땀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기쁨만 있고 기쁨만 넘치는 그런 세상이 없을까요?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아픔도 없이 걱정도 없이 사는 그런 상태가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에 가서 천국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안식,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도 이 땅도 천국처럼 아무런 눈물도 없고 힘듦도 없고 고생도 없는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그런 시절이 없을까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은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만물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물체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도 있고 뭐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과 빛 같은 천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가 만들었냐면은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말씀하시고요. 2절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6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일, 6일째, 여섯째 날까지 이 천지만부를 창조하시는 것을 다 마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시던 날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 만물의 물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체, 뭐 해 만들고 단을 만들고 땅 만들고 사람 만들었다고 우주의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보시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안식하셔야지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쉬다, 그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휴식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를 그치고 그리고 휴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거죠. 야, 이렇게 내가 만든 이 창조, 모든 것들이 참 좋다.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마지막 날 휴식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휴식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기 교회 때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제 교회란 데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 중국에서 한국에 오실 때 그때는 한국에 입국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와서는 일을 휴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를 일을 하셨냐면은 3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대요. 하루도 쉰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셨냐면은 장어, 큰 장어 식당이었어요. 근데 큰 식당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맡아서 하죠. 뭐 설거지는 설거지, 뭐는 뭐, 뭐는 뭐 하는데 이분은 뭐 중국에서 이제 금방 와서 기술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장어를 다듬는 일을 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어를 다듬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참 하늘을 보고 합니까? 벽을 보고 합니까? 아래 도마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손질하는 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내려보면서 그 손질을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하시는데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러면 이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3년을 지난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프죠. 저희 교회 그때 이제 나오셔서 그 식당을 그만두고 빚 갚았다고. 그래서 이제 해방되어서 좀 쉬자 해서 나오셨는데 그 사랑의 집에서 몇 달을 누워 계셨어요. 머리 아프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눈이 빠질 것 같고 손이 막 그냥 잘리는 것 같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온갖 몸에 통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몇 달을 계셨어요. 몇 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아시기에 7일 중에 며칠을 일하라고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휴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면은 이 육체가 고장이 나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서 설명서대로 가전제품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이 고장이 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작동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해야지 오래 쓸 수 있고, 깨끗하게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든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이 육체를 움직여야지 건강하고 고장이 안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7일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 휴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루 휴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안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 다 창조했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다. 그러므로 피조물 된 너희 사람들아, 내가 이 모든 것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제발 인정해다오 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나를 여러분들 인정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나를 섬겨라. 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야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휴식하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 하루를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일 안 하고 쉰다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이 마음의 평안과 평정과 이 기쁨을 누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안식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누리는 것이 안식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 휴식했다고 휴식하는 것만이 안식이라면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휴식한다고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계속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어요. 휴식해요. 그럼 참 몸이 편해요. 그런데 이틀 쉬고요. 3일 쉬고요. 한 달 쉬고 두 달을 쉬면은 그렇게 즐겁고 늘 기쁘죠? 마음이 편안하죠? 어떠세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초조해요.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주 안에 있어야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주 안에서 휴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거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숭배하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잘 자죠. 아기가 아무리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은요 방긋방긋 웃고, 엄마 품 안에서는 세상 걱정이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잘 자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준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혈육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거고 내 인생의 주인 나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누가 나 도와주는 거 있어?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힘을 가지고 살고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생명의 주인은 그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그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시작될 때 태어날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작을 내가 정할 것이요.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날 것인지 태어날 장소를 정할 것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를 내가 정할 것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마지막을 맞을 것인지 그 방법까지도 내가 정할 것이에요. 또한 가능하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안 죽으면 더 좋죠. 안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재능, 내가 정할 거예요. 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 그걸 내가 정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라도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하나라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태어나고 났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 곳곳에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이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날 창조를 완성하셨다 하지 않고 7일날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하시는 것은 이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그냥 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까지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에 들어온 거죠. 언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 완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안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늘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식이란 안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안식은 그냥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린 이날은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어제예요. 금요일 오후부터 어제까지가 안식일인데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늘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1창조를 하셨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렇게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구약시대는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사람 제대로 따르지가 않았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인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는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거룩하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제2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창조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제2의 창조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얘기한 안식일 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신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안식 후 첫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날을 우리가 주님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5절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 무덤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어떻게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살아나신 주의 날 일요일 날을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서는 초대 교회에서는 이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 하며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자, 이런 흔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은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 초대 교회 때 그 사람들이 첫날, 주의 첫날, 안식구 첫날, 이날 예배를 드린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그 주간의 첫날, 안식구 첫날, 오늘 일요일이에요. 자, 여기서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 안식구 첫날 일요일날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는 예,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 인정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구약시대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이 약간 이렇게 다른 면이 있을까요? 우리 구약시대는 뭐 이것도 먹지 말라, 구약성경에 보면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많은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다 먹으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성경대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 먹어야 됩니까? 신약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말씀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이 상충이 될 때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구약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낼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불완전한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하신 오실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 구약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안식일 땅에 묻혀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정통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통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인정하는 것은 유대교고요. 그 유대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신약 성경을 최우선으로 하되 구약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충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런 원칙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할례하신 분들 있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는 어떤 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모두가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구약 성경은
불완전한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는데 신약 성경에 그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진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참되게 섬기는 것이 예배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을 이미 내 마음속에 미리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대판 욥으로 불리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이고 의대 교수이고 또한 신학교의 교수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화재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하는 신학교의 교수고 얼마나 제대로 신앙, 바른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낙심을 해서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 그래 우리 좀 이게 기분 전환도 하면서 우리 유럽으로, 미국 사람이니까 유럽으로 여행 가자 해서 그 아내와 내 딸을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항해를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중 이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제외한 내 딸이 다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분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폭풍 같은 오해를 하면서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하루 이틀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수많은 시간들을 이 정말 절망과 외로움과 탄식 속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폭풍 같은, 갑자기 이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갔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평안이 마음에 깃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혼에게 부어지는 깊은 평안, 이것을 체험한 이분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곡을 붙여서 지금도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란 찬송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주변 환경에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세상이 있어야지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험한 파도가 어찌 없겠습니까? 풍랑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게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진심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주님과의 바른 신앙을 할 때,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도 주님 나의 믿음을 받으십시오.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앞에 아낌없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 있는 곳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없는 곳에 없는 시간에 와서 물들어 온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진 거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이 사람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이 사람의 처지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활절날 여러분들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초청하셨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예물까지 아낌없이 드리면서 우리가 뭐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축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느라고 애쓰던 어떤 집사님이 우연히 저 복도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전도하려던 그분들이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등록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라고 등록된 사람 여태까지 조금씩 나오다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하고 참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30명이나 그 한국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아 그래도 교회를 갔으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왜 우리 교회를 안 오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선물을 무지무지 좋은 걸 줬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그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기다린 성도가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그 성도 우리 교회에 안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교회에서는 바라는 한국 성도 안 와서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신앙하십니까? 뭐 때문에 신앙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겠다는 것을 이렇게 예배로 표현하고 계시는 줄 믿어도 될까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을 진심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죠? 또 그렇게 진심이 아닌 모습으로 예배를 찾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우리 이웃을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